딱 1년만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조박사의 피싱랩입니다. 오늘은 제브코라는 브랜드와 퀀텀이라는 브랜드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브랜드에 대해서 이야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두 브랜드 얘기를 하기 전에 과거에도 몇 차례 언급을 좀 했었는데 지금 현재 2024년에 세계의 딜메이커가 어떻게 지금 분리되고 있는지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 형태가 세계 최대 조구 회사, 종합 조구 회사죠. 뭐 잘 아시는 다이와 시마노. 그리고 세 번째가 3등이 대만의 오쿠마일 거예요. 이 세 개가 종합 조구 회사로 릴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거대한 자본 산하에 있는 회사의 여러 브랜드가 속해져 있어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퓨어피싱이 그 대표적인데요. 퓨어피싱 산하에 과거에 유명했던 유럽과 미국의 각종 조구 브랜드들이 쫙 들어가 있습니다. 퓨어피싱이 다 흡수를 해버린 거죠. 퓨어피싱과 비슷한 형태의 회사로 레더 아웃도어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회사도 유럽과 미국 브랜드들을 여러 보유하고 있어요. 세 번째 스타일이 소규모 개인 공방 브랜드입니다. 미국, 일본, 뭐 그다음에 유럽의 이탈리아 정도에서 수제 릴 나오는 회사들이 조금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부류입니다. 첫 번째가 거대한 종합 조구 회사, 두 번째가 브랜드를 많이 갖고 있는 거대 기업 산하의 회사, 퓨어피싱 같은 그런 회사. 세 번째가 개인 공방.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제브코와 퀀텀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해요. 근데 이 두 번째가 요 5, 6년 사이에 변동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회사들이 계속 이쪽 회사에 있던 브랜드를 사오고 그 모기업이 이 회사를 매각해버리고 뭐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퀀텀하고 이 제브코는 레더 아웃도어라는 회사 소속된 브랜드가 됐습니다. 레더 아웃도어 아래는 유럽 브랜드들이 꽤 들어가 있어요. 폭스라든지 뭐 살모라든지 이런 브랜드들. 그다음에 미국 내는 이제 스트라이크 킹, 베스용 루어로 유명한 회사죠. 또 류라는 베이트 캐스팅이 나오는 전통 미국의 전통적인 그 릴 메이커. 거기에 이제 또 제브코하고 퀀텀이 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뭐 복잡한 그쪽 사정이야. 뭐 그렇다 치고 뭐 제브코하고 퀀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브코 일단 제브코는 원래는 폭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1930년대 시한폭탄으로 유명했어요. 제브코 그 옛날 제브코 제품의 박스에 보면은 폭탄 회사라고 써 있어요. 그런 시한폭탄으로 유명한 회사였는데 1940년대 후반부터 조구를 생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크로즈드 페이스릴, 뚜껑 달린, 그러니까 스핀 캐스팅 릴, 스핀 캐스트 릴이라고도 하는데 크로즈드 페이스 릴을 만들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국내,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동양 쪽에서, 미국 내에서는 크로즈드 페이스 릴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각종 낚싯대,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을 해요. 이제 더 유명한 이야기는 1970년대 미국 내에 유럽 제품, 특히 미첼이나 이 아부 카디날 릴 같은 것들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할 때 이 제브코가 스웨덴의 아부 총대리점을 합니다.
아부 제품, 뭐 엠베서더라든가 이 카디날이라든가 그 당시에는 아부 제품을 70년대 유통을 시작하면서 유럽 모델을 그대로 판매하지는 않아요. 꼭 이렇게 마크에 제부코라는 이름을 꼭 집어넣어서 미국 내 판매를 합니다. 제부코식 모델이에요. 그래서 혹시 아부 제품, 특히 카디날 스피닝릴 수집을 좋아하시는 분은 유럽의 오리지널 형태가 아니고 제부코라고 붙어 있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미국에서 특히 제부코가 유통시키던 시기에 미국 내 유통되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다가 1978년도에 유럽에서 판매되던 아부 카디날 모델이 이런 색상이었거든요. 요게 33, 뭐 44, 요건 44입니다만. 이런 스타일이 요런 색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모델 번호도 두 자리, 33두 자리에서 3한 자리로 바뀌고요. 33, 44, 66, 77, 이게 3, 4, 뭐 6, 7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때 미국 유통시키는 제부코 모델은 이런 색깔로 바꾸고 여기다가 제부코란 이름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아예 색상도 바꾸고 명판도 바꿔요. 자기네 그 제부코식으로. 그리고 78년에는 동시에 요 신형 인스풀 카디날리가 나오는 것과 동시에 최초로 아웃스풀 모델도 나오거든요. 유럽에서 카디날 이런 오리지널은 검은색인데 미국 내에 제부코가 유통하던 거는 아예 이런 색이 완전히 다른 모델이 나타납니다. 이게 1978년에 제부코를 통해서 미국에 유통되던 카디날 54번이에요. 그런데 제부코 마크가 붙고 모델 번호도 54가 아니라 554 특수하게 붙여놓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에 판매되고 있던 것들은 이랬어요. 그냥 검은색에 52번이거나, 이거는 영값 아니라 152번이고요. 52번, 54번, 다 이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게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부코 카디날 554번 이런 식으로 색깔도 모델 번호도 다르게 나옵니다. 이 형태도 색깔이 다르게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색상이 베이지라서 수집가들한테는 희귀한 모델로 통하는데요. 희귀해지는 이유가 딱 1년간만 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 1년 만이냐? 1979년에, 78년에 나왔는데, 1년 후인 1979년에 아부가 가르시아를 인수해요. 미국의 그 유통회사인 가르시아사를 인수를 하면서 제부코하고는 손을 끊고 직접 아부 가르시아라는 이름으로 미국 내 판매를 하죠. 그때는 이런 특이한 스타일이 아니라 아예 상품명이 아부 가르시아로 바뀝니다. 그래서 수집가들한테는 딱 1년만 판매가 됐었기 때문에 좀 희귀한 모델은 희귀한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퀀텀이라는 브랜드는 뭐냐? 제부코의 자매 브랜드라고 할수 있을까요? 1984년부터 미국에 등장한 브랜드인데요. 제부코 모델이 다 이렇게 생활낚시 쪽, 크로즈드 페이스를 이용해서 근 동네에서 블루길이나 크래피 같은 그 페니시, 선피시를 잡는 그런 생활낚시용 용품, 낚시 도구인데 반해서 퀀텀은 본격적인 프로 앵글러를 위한 아니면 낚시 매니아를 위한 그런 도구라고 해야 될까? 강력한 대물용 스피닝 릴도 나오고요. 그런 큰 튼튼한 낚싯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대물 낚시용 태클 위주의 성격을 좀 달리하는 그런 브랜드가 됐어요. 요즘 제프콘 어떠냐?
그 1940년대 말에 생산하던 크로즈드 페이스릴 아직도 뭐 모델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뭐 형태는 바뀌었으니까 아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저가형, 초보자형, 뭐 어린이용 그런 말씀들이 생활 낚시용 그런 장비, 액세서리 많이 미국 내에서 팔고 있고요. 유럽의 지사를 중심으로 제브코 유럽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낚시는 잉어 낚시 분야예요. 그래서 잉어 낚시 태클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제브코의 그 자회사가 돼버린 퀀텀은 어떻게 됐느냐? 이제 그 새 회사의 레더 아웃도어스에 가면서 제브코하고 퀀텀이 이렇게 한 무더기로 해서 넘어갔으니까 퀀텀 브랜드의 릴은 과거 몇 차례 제가 예전에 실용적이고 저렴한 대형 스피닝 릴 소개해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 빠지지 않고 꼭 들어가는 게 이 퀀텀에서 나온 퀀텀 브랜드의 스피닝 릴이었거든요. 튼튼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은 스피닝 릴인데 고성능인데 저렴하다. 그런 대형 스피닝 릴 그런 게 있었고요. 또 소형 스피닝 릴도 베일에 스프링을 이용했다기보다는 자석을 이용해서 열고 닫히는 그런 신선한 기능이 들어간 모델도 있었고요. 근데 전부 단종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금년 들어서 신제품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 퀀텀의 신제품을 예약을 받고 있는 낚시점들이 이렇게 쫙 요즘 생겼어요. 유명한 그 온라인 낚시점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퀀텀 브랜드의 예약 접수 중 이렇게 퀀텀 무슨 무슨 새로운 릴 이런 게 나와요. 중저가 릴입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미국에서만 파는 시마노의 중저가형 대형 스피닝 릴의 대항마로 개발됐다 이런 소문도 돌더라고요. 아무튼 제브코하고 퀀텀은 이런 브랜드입니다.